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화요일인데요. 화요일 밤 8시 16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어제 이어서요. 윤석열이가 대통령이 될수 있을 것인가 2탄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에 관해서는 할 얘기가 많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윤석열이는 오로지 국민의힘 입당하는 길뿐이 없다. 이런 얘기를 내가 했잖아요. 길은 그것뿐이 없다 그런 얘기했는데 그게 판단이 좀 미숙한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전번 회에 내가 그 미숙함을 보완할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새로운 그 나의 생각들을 덧붙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또 녹화를 합니다. 2탄을 준비했어요. 내가 너무 생각이 깊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하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또 이렇게 녹화를 한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무슨 점에서 생각이 짧았느냐? 전번에 내가 그랬잖아요. 반기문 씨가 돈이 없어서 중간에서 이제 포기를 했다. 그러면서 선거 비용이 굉장히 봉급 생활이나 하던 사람한테는 마련하기가 버거운 그런 돈이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씨가 독자적인 출마는 불가능하고 오로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길뿐이 없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무소속으로 출마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왜저 인식이 짧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물론 윤석열 씨는 봉급 생활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검찰총장 이런 사람도 결국은 봉급쟁이에 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윤석열 씨는 돈이 없지만 그러나 윤석열 씨를 뒤에서 스폰해 줄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윤석열을 뒤에서 재정적으로 스폰해 줄수 있는 재력가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윤석열이가 만일에 진짜 인간적으로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를 갖고 있다면은 그럴 수도 충분히 있는 것이죠. 풍부한 재력을 지닌 사람들을 뒤에 이제 스폰서로다가 마련해 가지고 자기 독자적으로 무소속으로 출마에 나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이가 지금 원외의 사람이잖아요. 아무 정당이고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아무 정당에 소속되지 않은 사람으로서 주가가 올라간 사람. 반기문이가 꼭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반기문이가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면서 얼마나 주가가 올라갔습니까? 주가가 올라간 반면에 정당이 없었다고 하죠. 원외의 사람이었었다고, 당외의 사람이었었다고 하죠. 원외가 아니라 당외의 사람이었었다고 하죠. 그런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당외의 사람으로서 이제 주가가 만약 올라갔으면은 프라이드도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윤석열이 지지율을 보면요. 윤석열이가 상당히 프라이드가 이렇게 올라가 있을 겁니다. 내가 그 사람 아주 심리를 꿰뚫어 보는 듯이 내가 알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지지율이 그렇게 높은 지지율을 보이면요. 프라이드가 높아진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게 높은 지지율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프라이드는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에 입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그렇게 높아졌던 프라이드가 한순간에 꺾어져 버립니다. 한순간에 그 프라이드가 꺾여져 버린다 이거예요. 프라이드가 꺾여져 버리고 온몸에 자존감이 그냥 형편없이 구겨지 스타일이 구겨지고 자존감이 구겨진다 그거죠. 그러면 그렇게 자존감이 구겨지고 스타일이 구겨지는 그런 참 그런 국민의힘에 결국은 입당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으로.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윤석열이가 지금 국민의 지지율이 굉장히 높아져 가지고 이 프라이드 자존감이 높아져 있는데, 그렇게 높아져 있는 프라이드와 자존감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순간 한순간에 수렁에 빠져 가지고 그 높던 자존감과 프라이드가 한순간에 꺾여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윤석열이, 내가 이 윤석열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그런 자존감과 프라이드가 꺾이지 않기 위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않고 어떻게 무소속으로 나가볼까, 이걸 계속 저울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할까 아니면 무소속으로 출마할까, 이걸 계속 저울질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좀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싶어서 내가 이제 오늘 또 녹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수렁으로 빠지는 것과 같다. 거기 국민의힘에 입당하면은 그동안 높았던 자존감과 프라이드가 한순간에 꺾여져 버린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들어가지 말고, 그런 시궁창 같은 데 들어가지 말고, 아주 고고하게 그 높던 프라이드와 자존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출마할 길은 무소속으로 출마할 방법뿐이 없다 그거예요. 근데 뒤에 누가 든든한 재력가가 스폰을 해준다면은 충분히 무소속으로는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에 대비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에 있어서 이제 오늘 녹화를 하는 겁니다. 만약 윤석열이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대통령이 될까?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거는요, 우리나라 선거는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언젠가도 내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한 게 아니라 당을 보고 투표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내가 이회창이 얘기를 또 하는데, 예전에 이회창이가 한번 무소속으로 나왔댔잖아요. 그때 한나라당 소속일, 이회창이가 한나라당 소속일 때는 굉장히 높은 그 지지율을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이회창이가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는 엄청나게 지지율이 안 나오질 않았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제일 여당이나 제일 야당에 나왔을, 그런 당을 타고 나왔을 때는 높은 지지율을 보였었는데, 무소속으로 나왔을 때는 한순간에 엄청나게 그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다고 거예요. 그게 왜냐? 우리나라는,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인물을 보고 찍는 게 것이 아니라 당을 보고 찍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 아까도 거듭되는 얘기지만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경우에는 그동안 높았던 자존감과 프라이드도 꺾이지 않고 그대로 그 자존감과 프라이드를 살리면서 출마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소속 출마다. 그렇지만 무소속 출마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진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정말 멀어진다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사람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정당을 보고 찍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은요, 국회의원은 어쩌다가 무소속 의원이 한두 명 뽑힐 수도 있어요. 이번에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뽑혔잖아요. 무소속으로 뽑혔잖아요. 그러게 국회의원 선거는 한두 명 정도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뽑힐 경우가 있는데, 대통령은 무소속으로 나와서는 100% 안 됩니다. 예? 내가 말한데, 윤석열이 아니라 윤석열 할아버지가 무소속으로 출마해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당을 보고 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물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당을 보고 찍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거는
당과 당이 이렇게 싸우는 게임이지, 개인이 무소속으로 나와서 싸우는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선거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자존감과 프라이드를 그대로 살리면서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하면 100% 대통령 선거에서 낙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윤석열이가 대통령을 원한다 하면은, 우리 속담이 이런 얘기였잖아요. 사나이가 한번 칼을 뺐으면은, 물에도 찔러야 한다. 이런 그 속담이 있어요. 한번 이제 대통령으로 나오겠다는 이런 말을 던졌으니까, 일단 칼을 뺐으니까, 물에도 찔러야 될것 아니겠어요. 일단 그렇게 대통령으로 나서겠다 말을 했으니까, 죽으나 사나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거예요. 이왕 칼을 뺀 칼이잖아요. 물에도 찔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죽든 살든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거기서 이제 가시밭길도 걷고 운 좋으면 거기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그래야 대통령이 될 그런 확률이 있는 것이지. 만약 윤석열이가요, 지금의 지지율을 믿고 무소속으로 나온다? 지금의 지지율의 10분의 1 정도로 하락할 겁니다. 표가 안 나와요. 무소속으로 나온 표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윤석열이가 정말 내 말을 명심해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는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을 보고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회의원은 무소속으로 나와도 한두 명 정도 당선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통령 선거는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신문 이런 걸 참 많이 요즘에 많이 보거든요. 근데 신문의 기사에 누가 댓글을 썼는데 이런 댓글을 썼더구만. 그래서 이제 그 댓글 내용을 내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그 댓글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준서가. 준석이라는 건 이준석을 말하는 거예요. 준서가 윤석열이를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지 못하면은 윤석열을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지 않고 저뭐 하태경이나 그다음에 뭐 홍준표나 이런 사람을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자로 내세우면은 더불어민주당한테 패한다. 그 더불어민주당한테 패하면은 너의 정치 생명도 끝난다. 그러니까 준서가 너가 정치 생명을 끊지 않고 그대로 정치 생명을 유지해 나가려면은 경선도 거치지 말고 윤석열이를 바로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추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을 이겨버려야 너의 정치 생명도 그대로 살아난다. 그렇지. 그대로 뭐, 룰을 중시하고, 원론을 중시해가지고, 그대로, 경선을 시행을 해가지고, 윤석열이가 아닌 하태경이나 홍준표가, 더불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서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한테 져버리면은, 너의 정치 생명도 영원히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준서가 너는 경선이고 나발이고 룰이고 나발이고 이런 거다 걷어치우고 윤석열이를 경선 없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추대를 해야 된다. 그래야 너가 그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댓글을 썼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얘기입니다. 일리는 일리, 그 얘기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나마나 일리는 있는 얘기예요. 일리는 있는 얘긴데, 이준석으로서는 그거를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입니다. 왜냐면, 아니, 윤석열이가 나서면은 하태경이나 홍준표가 나오는 것보다 윤석열이가 나서면은
더불어민주당을 승리할 수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겁니다. 워낙 윤석열이가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러나 경선이라든가 이런 건 당의 룰 아닙니까? 룰, 규칙입니다. 규칙. 그러니까 당에서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하게끔 그렇게 룰이 되어 있는데 룰을 무시하고 경선을 무시하고 그냥 윤석열을 대통령 후보로 그냥 추대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여느 국민의힘 여는 의원들한테 굉장히 이준석이가 비난을 받고 너는 뭐냐 당장 대표 그만둬라 당장 이준석이 대표 때려치워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자기의 정치 생명이 끊어지는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룰대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화합을 위해서 국민의힘의 화합과 당의 화합 그 다음에 당의 일심동체를 위해서 룰을 중시하는 경선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이준석이가 대표가 됐다 해서 룰을 무시하고 윤석열이를 그냥 응? 경선 없이 그냥 국민의힘 대표로 대통령 후보로 추대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요 엄청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이준석이한테 공격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준석이를 엄청나게 공격할 겁니다. 대표 그만둬라. 경선을 무시하고 경선 없이 그냥 윤석열이를 후보로 추대한다? 그럼 너는 대표 그만둬. 이렇게 의원들로부터 봉기 수준으로 의원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당이 분열되거나 공중분해되거나 이런 그 불상사에 달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준석이 입장으로서는 말이죠.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어도 경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경선으로 가서 윤석열이가 들어와도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경선 과정을 거치는 그런 그 원리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져가지고 자기 정치 생명이 끝나는 한이 있더라도 룰을 중시하고 규칙을 중시하는 그런 원리 원칙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야지 룰을 무시하고 경선을 무시하고 그냥 대표 권한으로 윤석열 씨 오쇼 그냥 경선 없이 당신을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추대하겠소 이렇게 내세우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 이전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항거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봉기로 너 대표 빨리 그만둬 내려와 이래가지고 그 국민의힘 당이 분열에 휩싸여가지고 당이 공중분해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당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하게 되면은 내가 이런 당의 수습을 위해서 대표 자리를 그만두겠다. 스스로 대표를 사직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한테 져가지고 그러니까 경선을 통해서 만일 하태경이나 홍준표가 윤석열을 꺾어버리고 승리해서 하태경이나 홍준표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겨뤄가지고 패배했다. 그렇게 되면은 물론 이준석의 정치 생명은 끝나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준석 대표의 한계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대표라고 해가지고 규칙도 없는데 룰에도 없는 짓거리를 해나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룰에도 없는 규칙이도 없는 짓을 했다가는 당장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너 대표 내놔 빨리. 이래가지고 당이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공중분해되거나 이런 그 불상사에 이를 텐데 아무리 대표를 한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이준석이는 꼭 경선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의 화합과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또 그러기 위해서도 자기 생명이 끊은 윤석열이가 나오지 못해가지고서는 더불어민주당한테 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한테 지는 그런 불상사를 당한다 하더라도 룰을 중요시하는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룰을 중시한다는 건 뭡니까? 윤석열이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도 못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경선을 거치는 거니까 서로 투쟁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 윤석열이를 가만히 볼 때 윤석열이는 저렇게 당 외에서 이렇게 폼만 잡던 사람은 당에 들어가기가 참 꺼려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당 외에서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고 폼을 잔뜩 잡고 있었는데 당에 들어가게 되면 그동안 높아졌던 프라이드와 폼을 잡고 있던 게 한순간 깨져버리고 한순간에 무참하게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에 들어가기에 꺼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래서 이게 자꾸 지체하는 거예요. 국민의힘에 빨리 입당을 안 하고 자꾸 질질 끄는 게 그래서 질질 끄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무소속으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그 폼을 계속 잡아가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그동안 이렇게 딱 잡고 있던 폼이 한순간 깨져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폼과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근데 그네 뒤에 이제 강력하게 경제 지원을 하는 스폰서를 얻어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은 한국의 정치는 인물을 보고 찍는 게 아니라 당을 보고 찍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면 윤석열이는 100% 대선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라고 했잖아요. 내가 묵묵히 입도 말도 안 하고 묵묵히 이제 땀 흘려 일하는다고 해서 뭐 소처럼 일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소처럼 일하는 사람이라 해서 그렇게 그 함부로 그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언젠가 내가 얘기했지만 예전에 그 이일창이가 나왔을 때 우리 시골에 계시던 아버지, 이제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올라오셔가지고 야, 너 이번에 그 이해창이하고 김대중 씨하고 겨룰 때 그렇게 시골에 계신 아버님이 올라왔어요. 내가 사는 곳으로 올라와가지고 야, 이번에 너 이해창이 찍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 그때 그러면서 그 우리 아버지가 그래. 내가 사는 강원도 시골에는 전부 지금 이해창이가 대통령 된다고 야단들이더라. 전부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이해창이가 대통령 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이해창이 시거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 그때 아버지 이번에는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됩니다. 내가 그랬어요. 이해창이가 뭐 서울대 법대까지 나오고 대법관까지 뭐 지내고 어쩌고 이랬다 하지만은 학교 공부를 잘했다고 사회에서 똑똑한 것이 아닙니다. 이해창이는 헛똑똑이에요. 내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그대로 내가 얘기했습니다. 이해창이는 헛똑똑입니다.
서울대 법대 나오고 아무리 대법관을 지냈어도 헛똑똑이에요. 이회창이는 못 되고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시골에 가십시오. 내가 그랬거든. 그 후에 누가 됐습니까? 김대중 씨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래서 나는 언제든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예언자는 절대 아닙니다. 예언자는 아니지만 돌아가는 상황 판단을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해요.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이는 내가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얘기가 길어졌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아주 강렬하게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죽고 나서 하나 윤석열이는 국민의힘에 입당해야 된다. 그겁니다. 자기의 그 프라이드와 폼을 그대로 잡기 위해서 무소속 출마를 했다면 100%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나이가 칼을 빼서 무라도 찔러야 된다 이런 속담이 있듯이 죽든 살든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가는 길뿐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이는 대통령이 될 것인가 두 번째 시간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앞으로 윤석열에 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